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계열사인 HLB 테라피틱스가 오늘 오후 이제 1시 52분에 자, 공시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HLB를 지정하면서 99억 9천억 정도 HLB가 참여한다는 소식에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기존 지분이 6.25%에서 7.49%로 증가합니다. 자, 이 증자 이후에 보시게 되면 교모세포종 치료제 임상 속도를 확대하는 어떤 부분이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HLB 생명과학의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으로 시간에 좀 빠졌는데요. 오늘 이제 오전장에 이제 등락을 하다가 오후에 이제 반전이 좀 벌어졌던 부분들, 생명과학은 이제 여전히 뭐 낙폭을 좀 줄인 상태입니다만, 이 테라피틱스가 1시 52분에 유상증자, 그리고 이제 2시 넘어서 이제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 공시가 나오면서, 테라피틱스가 오늘 가장 강하게 또한12%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HLB도 뭐 강보합권 정도로 아침에 어떤 약세를 좀 극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이 공시 관련되는 부분을 바로 살펴봐 드리면요. HLB 테라피틱스의 유상증자 결정, 3자 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생명과학 할때 이제 유상증자 관련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죠. 예, 주주들한테 이제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돈을 받고서 주식을 내주는 부분들이 유상증자인데, 유상증자의 종류에 보면 이제 3자 배정이 가장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3자 배정의 특징은 나머지 이제 일반 공모라든지 주주 배정 공모에 좀 차이점 나는 게 락업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버행 이슈 자체가 일단 다른 어떤 그 일반 공모라든지 주주 배정 비해서 락업 기간이 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상증자 가격 자체가 다른 일반 공모나 주주 배정보다는 할인율 자체가 오히려 이제 할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하는 입장에서는 3자 배정의 유상증자는 같은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대상이 HLB라는 게또 이제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신주는 이제 100만 주 가까이 기존에 이제 정자 발행 주식 수가 정자 전에 7,500만 주였거든요. 그러니까 HLB 관련 계열주들은 대부분 이제 주식 수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들. 어제 생명과학도 이제 4년 전에 비해서 더블이 나왔다가 이번 또 이제 증자를 하게 되고, 테라피틱스 같은 게 이제 7,500만 주에서 이 100만 주가 더 늘어난다. 자, 그래서 자금 조달의 목적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예, 돈을 이제 조달하는 3자 배정에도 이걸 어디 쓰느냐.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시설 자금이라든지 영업 양수 자금이라든지 타법인 이제 뭐 전고치 등 자금 요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거든요. 운용 자금이라든지 채무 상환 자금 같은 경우는 재무적 구조는 좋아집니다만 뭐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기업 발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고, 운용 자금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니까 이제 돈이 이제 녹는 어떤 형태인데, 나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99억, 100억 상당에 관련되는 부분이고, 3자 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신주 발행가액은 9,890원입니다. 9,890원이니까 지금 테라피틱스가 오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11,000 이제 뭐 800원 종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인율 관련되는 부분이 3자 배정이니까 다른 어떤 이제 정자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준 주가 산정 방법이라든지 뭐 3자 배정의 정간에 근거, 요게 이제 뒤에 좀 자세하게 좀 나와 있고, 납입일은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3월 마지막이니까 그 다음 주에 나오게 되고, 최근 이제 HLB는 뭐 유동성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3호 이제 전환사채 600억 관련되는 부분 납입을 해서 유동성이 충분히 좀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주의 배당계산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이고요. 상장 예정일은 이제 다음 달 26일에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의 결의일은 오늘 또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1년간 보호예수, 요게 조금 이제 특징이다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물량에 관련되는 부분에는 락업이 이제 1년 정도니까 다른 어떤 정자에 비해서는 길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투자 판단에 관련되는 부분, 요거는 이제 뭐 기준 주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9,890원이 뭐 어떻게 나왔느냐 이 부분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자 배정의 근거 목적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10조항에 보면 이제 신주인수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내용들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자배정 승자의 목적에 보면 추가 투자를 해서 기존에 사실은 이제 HLB가 최대 주주거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사업 보고서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작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테라피틱스의 최대 주주가 HLB입니다. 예. 지분이 한 5.46. 요거 이제 작년 12월 31일 기준이고, 요게 이제 최근에도 계속 이제, 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늘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HLB 글로벌이 사실은 이제 테라피틱스의 최대 주주였거든요. 근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3자배정 유상증자로 글로벌에서 HLB로 바뀌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분율을 더 높이는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3자배정 대상자 선정 경위. 선정 경위는 경영상 목적 달성 필요 자금의 조달을 위해서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해서 이사의 신주 배정 대상자로 선정한다. 사실 이제 진양곤 회장이 이제 여러 번 IR할 때마다 항상 주주들이 이제 과거의 사례 2019년, 2020년, 뭐 2022년도 이렇게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HLB는 유상증자를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3호 전환사채하고 이제 오히려 지금 보면 생명과학의 유상증자,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의 유상증자,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계열사 포함해서 그룹 전체의 레벨업 관련되는 부분들에 힘쓴다라고 했는데요. 예, 주가가 올라갔을 때 예, 과거에는 뭐 HLB 중심으로 유상증자를 했다면 지금은 계열사의 같은 어떤 자금 조달을 해서 리보세라닙의 이제 FD 승인 이후 상업화 과정과 나머지 이제 파이프라인의 정대까지 같이 이제 이번 기회에 동시에 한다. 뭐 이런 어떤 분위기의 자금 조달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머지 계열사 쪽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뭐 뉘앙스를 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HLB는 유상증자가 없겠습니다만 기타 이제 재무 구조라든지 파이프라인 확장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자체적인 어떤 유상증자, 그다음 전환사채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제 진행되는 어떤 모습을 어제하고 오늘 예, 보여주고 있다. 이게 뭐 특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정기주총에서 이 최종 점검회의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의 결과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근거에 대한 어떤 답이 될지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계속 뭐 이렇게 살펴보면 이 테라피틱스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전환사채 발행도 2시 4분에 나왔거든요. 자, 무기명식 무보증 3호 전환사채입니다. 여기도 이제 3호니까 지정하는 거죠. 공모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요게 또 HLB 그룹의 자금 조달의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3호 투자자들이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기존에 어떤 수익을 내고 다시 이제 전환사채 발행해서 대응을 해주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폭 있고요. 금액도 보시게 되면 200억. 예. 유상증자 3자배정 유상보다 훨씬 두배 이상의 그 자금 조달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 자금 조달의 목적이 운영 자금입니다. 운영 자금으로 50억. 예, 운영 자금은 예, 뭐 인건비라든지 개발비도 여기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탑업인 전권 취득 자금으로 150억이죠. 그래서 운영 자금에 들어가는 50억은 좀 아쉽습니다만 앞서 이제 100억과 100억
그 상당의 자금과 또 이제 탑업인 전건 취득 자금 예, 150억 정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조건들을 조금 한번 살펴봐 드리면 여기도 보면 이제 뭐 사채 이율이나 표면 이자율이나 만기 이자율은 그렇게 큰 평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식 전환 관련되는 전형적인 뭐 메자닌 형태의 자금 조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래서 전환가액 자체는 이제 지금 그 테라피틱스가 지금 오늘 많은 이제 윗단인데 여기 전환가액은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환가액이 이제 높다는 부분들 자체는 향후에 이제 주가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일 때 이제 전환, 물론 이제 뭐 리픽싱 관련되는 부분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환 청구는 보통 이제 이런 메자닌 자금이 나오면 전환 청구는 보통 1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환 청구 기간이 내년도 이제 4월 달이니까 지금 당장에 뭐이 오버행 이슈는 있고 1년 정도. 그러니까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이 전환 청구에 관련되는 부분은 다 이제 1년 정도는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최저 이제 리픽싱 한도가 7,264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리픽싱을 이제 하더라도 최저는 있고 상향 리픽싱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풋옵션이 있다는 말은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이제 상환 청구권이 이제 사채권자 가진 사람한테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청약일은 이제 다음 주 26일입니다. 그래서 납입일은 4월 1일이니까 여기에 대한 자금이 이제 뭐 조달되는지도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까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자, 여기 모브 이제 신기술 조합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정권사가 보통 이제 그 설립을 하는 일종의 이제 사모펀드하고 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뒤에 신기술 조합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유의 어떤 이제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시 파트너스 코리아 예.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남윤재도 있죠. 예, 남윤재. HLB의 그 FA 쪽에 있다가 그 퇴사를 했다가 다시 이제 들어와서 있네. 남윤재 씨도 이번에 10억 정도 대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전히 HLB 쪽에 연예인 이제 소지섭 씨도 이번에도 또 이제 5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HLB 투자로 성과를 계속 이제 보고 있다 봐야 되겠죠. 최근에 주가 상승 흐름으로 예. 그래서 이제 개인들 요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모브 신기술 조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뭐 이스트 게이트 인베스트먼트 여기 뭐 이렇게 지분 되어 있고 뭐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HLB가 지금 최대 주주로 HLB가 최대 주주로 돼 있는 게 이제 HLB 생명과학 그다음에 HLB 지금 테라피틱스 예,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이 또 HLB 제약의 최대 주주 요렇게 지금 계열의 어떤 지분 구조가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피시면서 보셔야 될것 같고, 자, 중요한 어떤 기간인 만큼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 차트 분석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